안녕. 오늘은 귀염둥이 스컹크 캠프에 가다 읽어줄게요. 가르마 윌슨 글, 레우엔 팜 그림. 요미 요미. 귀염둥이 스컹크 캠프에 가다. 삐죽삐죽 호죠. 깜찍이는 친구들이 놀려서 너무 속상해요. 꽃무늬 수영복을 입으면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깜찍이도 친구를 사귀고 싶대요. 아가 스컹크 귀염이는 심심했어요. 아, 방학은 재미없어. 친구들도 없고. 사박사박 모래놀이, 슥싹슥싹, 슥슥싹싹 그림 그리기, 첨벙첨벙 물놀이도 했지만 심심했어요. 아빠 심심해요. 며칠만 기다리렴. 곧 캠프가 시작된단다. 드디어 캠프 가는 날. 귀염이는 떨리고 걱정되었죠? 엄마 친구들이 내 꽃무늬 수영복을 늘리면 어떡해요? 나만 스컹크면요. 캠프장에 도착해보니 친구가 많았어요. 다행히 다른 스컹크도 있었어요. 귀염이는 혼자 있는 호저를 보았죠? 호저는 깜찍한 가시털이 나 있는 친구였어요. 삑삑 모두 모이세요.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었죠? 자, 지금부터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공을 받으면서 이름을 말해보세요. 귀염이가 공을 받았죠? 안녕, 반가워, 난 귀염이야. 그리고 호저에게 공을 휙. 그런데 공이 뻥 터졌어요. 나는 깜찍이야. 공을 터뜨려서 미안해. 모두 푸하하하. 친구들이 깜찍이를 놀렸죠? 너는 깜찍이가 아니라 삐죽이가 더 어울려. 귀염아, 우리끼리 가자. 하하하. 모두 모여 타닥타닥 모닥불 주위에 빙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죠. 귀염아, 캠프 재밌었니? 집에 돌아오자 엄마 아빠가 물었어요. 네,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과 공놀이하고 노래도 불렀죠. 귀염이는 문득 깜찍이가 떠올랐어요. 내일은 깜찍이랑 같이 놀아야지. 오늘은 짝꿍 달리기. 준비 땅. 귀염이와 두더지는 하나둘 하나둘. 하지만 깜찍이와 스컹크는 출발도 못했어요. 아, 따가워. 너 때문에 못 달리겠어. 귀염이와 두더지가 1등을 했네요. 다시는 깜찍이랑 짝하지 않을 거야. 스컹크는 계속 투덜투덜. 모두 모여 타닥타닥 모닥불 주위에 빙 둘러앉았어요. 귀염이는 깜찍이 옆에 앉고 싶었죠? 친구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귀염이는 그냥 제자리에 앉고 말았죠.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스컹크가 말했어요. 말랑말랑 마시멜로의 반대말? 바로 삐죽삐죽 호저 깜찍이. 모두 푸하하하. 귀염이는 집에 돌아와 저녁 먹었어요. 오늘도 재미있었니? 네, 재밌어요. 하지만 자꾸 깜찍이 생각이 났죠? 깜찍인 재미없었겠지? 오늘은 냇가에서 물놀이. 귀염이는 꽃무늬 수영복을 입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나도 꽃무늬 수영복 입을걸. 귀염이와 친구들은 물장구 치며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뻥! 힌지가 깜찍이와 부딪혔죠? 너 때문에 내 튜브가 찢어졌잖아. 미안해. 만들기 시간. 깜찍이는 혼자서 싹둑싹둑 쓱쓱. 귀염이는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생각이 났죠? 깜찍이도 혼자라서 외롭겠지? 귀염아, 뭐 만드니? 깜찍이 인형을 만들어. 깜찍이는 예쁘고 좋은 친구거든. 귀염이는 깜찍이 인형을 들고 깜찍이에게 타박타박 갔어요. 깜찍아, 너 주려고 만들었어. 어머, 정말 고마워. 깜찍이가 종이 꽃다발을 내밀었죠? 와, 정말 예쁘다. 귀염이랑 깜찍이랑 친한가 봐. 친구들은 쫑알쫑알 이야기했죠? 깜찍이는 친구들에게도 꽃을 내밀었어요. 나도 친구가 되고 싶어. 우리 같이 놀자. 친구들은 꽃을 받고 기뻐했어요. 고마워, 깜찍아. 진짜 꽃보다 더 예뻐. 꽃 만드는 걸 가르쳐 줄래? 깜찍이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었죠. 물론이지. 그날 저녁 모닥불 주위에 다섯 친구가 모였어요. 모두 하하하 호호호. 귀염이도 깜찍이도 참 즐거운 하루였답니다. 호저에 대해 알아볼까요? 호저의 몸에는 부드러운 털과 빳빳한 가시털이 빽빽이 나 있어요. 와, 서로 아주 반대되는 털이네요. 초식동물로 새싹, 물뿌리, 곡식, 과일, 나무 껍질 등을 먹고 살아요. 아주 다양하게 먹네요. 젖을 먹이는 포유동물로 새끼를 한두 마리 낳고요. 새끼 호저는 가시털이 부드럽답니다. 낮에는 동굴 속에 있다가
주로 밤에 나와 활동해요. 위험이 닥치면 동그랗게 말고 가시털을 세운답니다. 아,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시털을 세우는 거네요. 성격이 나쁘거나 나쁜 친구가 아니군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귀염이가 깜찍이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세요. 출발! 와, 도착! 오늘은 귀염둥이 스컹크 캠프에 가다. 여기까지예요. 빠이빠이.